정인을 갖는 방법 깨물어봐도 돼요? 어려울걸? 엄청 부자이신가요? 보조개 물이 몇 cc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솔로 혹은 마마무 단체 앨범 스포일러는? 아, 근데 그만! 안녕!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요청을 하셨던 Q&A 타임! 제가 커뮤니티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댓글로 공지를 이제 요청드렸어요. 무려 1,300개나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이랑 재밌는 질문들을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그런 타임을 가졌습니다. 짠! 질문 하나하나 읽으면서 한번 스피드하게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꼬모는 지금 뭐 해요? 제가 이제 지금 나오기 전까지는 숙면 중이셨어요. 꼬모는 이제 하루의 일과의 3분의 1을 숙면을 취하시기 때문에 방금도 이렇게 고이 재워드리고 왔습니다. 휘인님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저는 사실 저희 집 아니면 잘 볼 수 없어요. 저희 집으로 이제 초대가 되시기 전까지는 보시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밖을 좀 잘 안 돌아다녀가지고 점점 타투들이 매해 하나씩은 생기는 것 같아요. 킥킥킥킥. 또 타투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한다면 어디 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해요. 최애 타투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타투들이 조금씩 늘고 있죠? 맞아요. 난 또 타투를 해야지 라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게 생기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마 뭐 또 마음에 드는 뭔가가 생기면 하겠죠? 그리고 또 한다면 어디에 할 계획이냐. 그것도 사실 도안에 따라서 위치가 이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그리고 제 타투는 제가 좀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들도 그렇고 뭔가 주변에서 제 이제 타투를 보면 좀 타투 뽐뿌가 온다고 막 많이 해주시거든요. 너무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다 마음에 드는데 이 꼬모 이 타투도 너무 마음에 들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빠삐코 vs 뽕따. 아, 나 진짜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아, 야 빠삐코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사먹은 빈도수로 따지면 빠삐코가 더 많기 때문에. 최근 겪었던 가장 어이없거나 재미있는 일은? 재미있는 일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 고양이 갑자기 자리에서 뚱 이렇게 뛰는 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거나 이렇게 뛰어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이렇게 그 슈퍼마리오처럼 뿡 이렇게 뛰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뭐 놀라거나 막 사냥하다가 자기가 막 약간 흥분했을 때 이렇게 제자리에서 뿡 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제 이렇게 꼬모랑 놀다가 또 이불에서 걔가 갑자기 뿡 뛰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왜요? 어, 둘 다네. 인연. 유튜브 컨텐츠로든 개인적으로든 멤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나는 이거 있어. 뭐냐면 매년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는 거지. 점점 이제 늙어가는 거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나중에 crying.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가장 좋아하고 많았던 질문이래요. 길 가다 마주쳤는데 뭔가 개인 시간을 방해하는 것 같아. 아는 척은 하기 싫은데 팬인 걸 티를 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휘덕만의 사인 좀 만들어주세요. 오, 이건 진짜 신박하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여행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되게 은은한 팬분들의 존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좀 놀랬잖아. 베트남 팬분들의 성향을 이번에 알았어. 정말 은은해요. 어디선가 그냥 이렇게 은은하게 존재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슥 이렇게 죄다 은은했어요. 그래서 진짜 몰랐어요. 아 사인해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슥 와서 비밀로 할게요 막 이래요. 한국말을 잘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정말 질문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휘덕만의 사인 상징이 나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랑 딱 눈이 마주치셨다 그러면 이렇게 날갯짓을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반대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 휘덕이에요 하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너무 창피하시다 그러면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다 그럼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날갯짓 그럼 제가 무서워서 도망가겠죠?
하셔야 돼요. 나 이거 만들어줬으니까 부끄러워도 해야 돼요. 알겠죠? 정인을 갖는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일단 꼬모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신발장에서 1차로 꼬모한테 이렇게 1차 검역을 받고 이렇게 킁킁킁킁 이렇게 검역을 받고 통과를 1차 통과를 하면 부엌 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걸어오셨을 때 꼬모가 자기 간식 쪽으로 스멀스멀 유인을 한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누님 팬입니다. 휘인 말고 휘아웃은 없나요?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진지하게 답변 드렸어요. 휘인님이 가장 좋아하는 신체 부위는 제 보조개. 얼굴 아래로 가면 제 발가락이 되게 예쁘거든요. 발가락이랑 쇄골? 네, 이 정도. 정인이, 아 이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린 질문인데요. 정인이 좋아하는 향, 향수가 궁금해요. 제가 쓰는 향수는 한 5년 넘게 안 바꾸고 계속 쓰고 있는 향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조말론 피오니 앤브러쉬 그리고 하나는 버버리 건데 엄마가 이제 처음에 저 20살 되자마자 선물해 주신 향수를 이제 다 쓰고 그 공병은 냅두고 이제 제가 계속 재구매해서 쓰는 건데 피오니 그 향을 제 지인들도 그렇고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향이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뿌린 것 같아요. 뭔가 그 향수를 뿌리면 항상 향이 좋다고 했었어. 그래서 저랑 어울리는 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두 가지는 5년 넘게 쓰는 것 같아요. 아이돌 8년 차 엄청 부자이신가요? 부러워. 뭐야 이게? 누구야? 현실적인 답변을 원해요? 아니면 어떤 정도의 부자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진짜 왕부자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왕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떡볶이 20개 사줄 수 있는 정도. 만약 꼬모한테 말을 딱 하나 가르칠 수 있으면 어떤 말을 가르쳐주고 싶은지 궁금하다. 나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라는 말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지금 좋으시구나. 아니면 내가 뭘 했을 때 아무 말도 없으면 지금 불편하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나는 꼬모가 뭘 마음에 들어하고 뭘 좋아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내가 이런 데 긁어주면 마음에 드는지 나의 귀 마사지가 마음에 드는지 이런 것들. 언니는 다시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면 다음 생에 도전해보고 싶은 직업도 궁금해요. 난 다시 태어나면 난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생에 도전해보고 싶은 직업? 나는 약간 그런 거 모험가. 왜요? MVP 같은 거. 진짜 그냥 여기저기 나다니면서 막 많은 경험을 하고 막 눈으로 보고 느끼고 돌아다니고 이제 막 그냥 배낭 하나 착 메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렇게 다녀보고 싶어. 배워보겠어. 그렇다고 막 애벌레를 잡아먹고 싶거나 막 뭘 때려잡아서 먹고 싶고 이렇진 않은데 컨텐츠로 해야지. 가장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가 뭐죠? 당장 알려주세요. 당장 말을 해드리자면 선호하는 브랜드들은 여러 개 뭐 있긴 한데 사실 뭐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를 정해두는 편은 아니고 쇼핑도 굉장히 즉흥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아시죠? 전 극강의 피기 때문에 저는 쇼핑을 정말 즉흥으로 해서 그냥 마음에 드는 옷이 보인다 아니면 마음에 드는 물건이 보인다 하면 그냥 바로바로 즉각즉각 구매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딱 정해두고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휘인이가 가장 애정하는 곡이나 무대가 궁금해.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병이 있어요. 제가 한 무대를 못 보는 병. 저는 제가 한 걸 진짜 절대 못 보거든요. 제가 이제까지 한 무대들이나 뭔가 이런 거를 100% 만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가장 애정하는 무대를 꼽기가 좀 어려워요. 네. 죄송해요. 시원한 답변이 안 됐겠지만. 애정하는 곡은 사실 뭐 다 좋은데 제가 OST로 참여했었던 이제 39이란 드라마의 이제 OST가 좀 그 녹음할 때 당시에 그 가사에 되게 집중하면서 녹음을 했는데 너무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어가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 곡을 지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추천? 고르라니까 갑자기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힌트부 영상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은 전주 브이로그. 제 첫 영상이기도 하고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던 것도 있고
아무래도 가족이 너무 편하잖아요. 그리고 편한 장소에 갔다 보니까 좀 진짜 자연스러운 저의 본연의 모습이 잘 담긴 것 같아가지고 좀 첫 시작으로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You know? 요즘 많이 먹는 음식이 있나요? 저매추 해주세요. 나는 항상 그 점매추 이런 게 너무 어려워. 요즘 많이 먹는 거? 아, 요즘 아이스 초코 많이 먹어요. 근데 식사는 아니니까. 근데 전 식사로도 하긴 하는데. 아, 요즘에 날거 진짜 많이 먹었다. 최근에 계속 날거 먹었어요. 그래서 저녁은 스시로 하시죠. 스시 드세요. 언니 보조개가 아주 깊다고 들었어요. 보조개 물이 몇 cc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나 근데 이거 고등학교 때 해봤다? 이거 진짜 친구들이 똑같이 얘기해가지고 저 보조개가 이제 깊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거 물 담아보자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애들이 이렇게 정수리에서 떠와서 물을 담아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 또 다시 해볼까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세 방울? 네 방울?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얼굴 위로 그렇지 그렇지 더 해야 돼요. 더 느끼세요. 그렇죠. 그리고 더 꺾으셔야 돼요. 조금 해볼게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근데 한 네 방울 들어가네. 아, 네 방울. 맞아, 그때도 네 방울이었던 것 같아. 네, 네 방울로 탕탕. 운전면허는 언제 따실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해요. 조용. 언니 너무 귀여워서 그런데 깨물어봐도 돼요? 어려울걸? 깨물러 오기까지가 되게 어려울걸? 혹시 영상에 나온 노란 자막은 휘인님이 직접 다는 건가요? 볼 때마다 센스 넘치고 귀여워서 한박 웃음. 이거는 저랑 이렇게 되게 많은 촉수로 이제 교감을 하고 계신 어떤 분께 제가 이제 소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느낌인 거고 직접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의 뭔가의 그런 것들이 반영은 돼 있다는 점. 회의를 거쳐가지고 다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거의 제가 다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니는 누구를 보면서 가수라는 꿈을 키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보아 선배님을 진짜 많이 봤었고요. 그보다 더 어릴 때는 이정현 선배님, 샤크라 아니면 막 베이비복스, G.O.D. 어릴 때 막 삼촌이 가사 이렇게 옆에서 다 적어주면 그거 보고 달달 외워서 맨날 침대 위에 올라가지고 막 부르고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휘인님이 궁금한 건 없나요? 역질문 Q&A 키키키키. 약간 나 근데 그런 거 궁금해.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의 유튜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너무 추상적인가?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왜냐면 그런 거는 사실 막 구체적으로 약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잘. 뭐 그냥 그때그때 컨텐츠에 따른 뭔가의 뭐 피드백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는 나는 어떻고 그냥 나의 유튜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뭐 약간 이런 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해주세요. 최근에 베트남 갔었잖아요. 다음 여행으로 가장 가고 싶은 곳 어디예요? 일단 옛날부터 진짜 가고 싶었던 데는 발리. 그리고 요즘은 스위스. 거기 잔디밭에서 진짜 한 5분 동안 굴러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막 여기 막 잔디 그거 다 묻히고 다니고 싶어요. 길리스트 만들고 싶어요. 그냥 그 잔디에 굴러다니면서. 언니의 숙소 생활하면 어떤 점이 조심해야 돼요? 저 곧 인생 처음으로 숙소 생활한다. 떨려서. 일단 숙소 생활을 하면 다 조심해야 돼요. 그냥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아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그 같이 사는 상대가 불편해할지 몰라. 왜냐면 난 생각지도 못한 걸 수 있거든요. 그게 정말 손톱 깎는 소리일 수도 있어. 진짜로 저는 별이 언니랑 같은 방을 썼었거든요. 저희 둘이 같이 쓰는 방 안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문을 이제 안 닫고 이제 나왔는데 언니가 이나야 문 닫아야지 이러면 네? 이러면서 미안 하고 이렇게 닫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샤워하고 나오면 언니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난 이제 이러면서 닫고 나오고. 그리고 조심해서 안 좋을 게 없어. 안 조심하면 안 좋아. 요즘 자주 듣는 노래들 플레이리스트로 정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사진으로 옆에 이렇게 하고 있을게요. 여기 좀 편집으로 띄워주세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느낌표 막 5개나 해놨어.
일단 저는 유머 코드가 좀 잘 맞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식궁합이라고 하죠. 먹는 게 잘 맞는 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외적으로는 뭔가 저처럼 이렇게 타투가 많은 사람도 좋아하고 뭔가 스트릿한 게 잘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팬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정말 잘 어울리면 막 시도해보고 싶은 그런 머리가 짧은 헤어스타일인데 그래서 그런 머리 스타일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혹시 댄스 커버나 노래 커버 윈튜브에 올릴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올려주세요. 소곤소곤. 아니 이렇게 대놓고 해놓고 머리 소곤소곤. 일단 댄스 커버, 노래 커버는 올릴 생각이 없다도 있다도 아니고 그냥 때가 되면 하지 않을까요? 그때그때 뭔가 해야 될 뭔가 타이밍이 생기면? 사실 제가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커버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다른 타 아티스트 분들의 곡이나 뭔가 그런 것들을 제가 제식대로 뭔가 표현을 하는 건데 저 요즘은 이제 솔로 활동을 좀 왕성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개인적인 음악에 더 집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그런 거를 더 우선시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원하시면 제가 또 때가 되면 하겠죠? 휘인 언니, 불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 매우 어렵습니다. 아, 심오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일단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불안과 함께 사는 사람인데 사실 저도 혼자 있으면서는 그런 거를 막 딱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뭔가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좀 그런 안정감을 그 사람들에게서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뭔가 우리의 관계성 아니면 그 사람한테 나의 그런 존재감 같은 게 이렇게 나한테 느껴질 때 그럴 때 안정감이 들면서 좀 불안을 확 떨쳐버리진 못해도 좀 그게 약간 이렇게 조금 잠재워지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술을 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마셔본 적은 몇 번까지 마셔봤나요? 이거는 제가 그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술병 모아놓은 사진이 있는데 그 제가 가장 술을 잘 마시는 친구 두 명이랑 저랑 이제 이틀 동안 마신 술 몇 병인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처음에 애기 꼬모 소개했을 때 남자친구 생겼다 그래서 끝까지 보진 않고 울던 친구 달래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꼬모는 개인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고 끝까지 영상 시청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다 처음에는 어그로기 때문에 아니 그때는 이제 또 꼬모가 중성하기 전이라 어엿한 남자 친구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미안해요. 이제 와서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꼬모 개인기 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꼬모 개인기. 꼬모가 안자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수십 번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제 안자를 꼬모가 습득을 했는데 한 10번 중에 8번은 해요. 그래도 증거 영상 보내주세요. 아 증거 영상이요? 알겠어. 제가 안자 한번 시켜볼게요. 지금 핸드폰 앨범 맨 첫 번째 사진은 볼게요. 꼬모 꼬모 해롱샷.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어. 대학교에 갔다면 들어가고 싶은 학과. 저는 사진과. 사진과 하고 싶어요. 요즘에 사진에 대한 관심이 또 조금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또 저희 어머니가 지금 또 사진을 하시다 보니까 뭐 사진과? 이러고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은. 휘인 언니가 자주 쓰시는 안경 중에서 가장 애정하는 거 하나 추천해주세요. 그 제가 팬미팅 때 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안경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집에서 쓰는 안경이거든요. 좀 TMI인데 그 안경 맞추러 갔을 때 안경사님께서 저를 매우 혼내셨어요. 만약에 안경을 뭐 30분 맞췄다. 30분 내내 혼나면서 맞췄거든요. 왜 안경을 이제서야 쓰냐면서. 아니 근데 몇 달 전까지도 썼는데 아무튼 계속 혼났는데 제가 그거를 또 집에서 이렇게 깔고 앉아가지고 여기 콧대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돌아간 거야.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막 그렇게 맞췄는데 잘 안 돼서 또 맞기로 갔는데 또 혼났잖아요. 누가 이거를 반대로 돌려놨냐면서 막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안경이 제가 가장 애정하는 안경이에요. 자 그리고 유튜브 하면서 꼭 해보고 싶은 컨텐츠 저희 할아버지만 사실 섭외가 된다면 할아버지 룩북 그러니까 내가 이제 코디해주고 싶은 트렌디하고 힙하게 만들어주기 약간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은근 개그캐셔가지고 재밌어야지 재밌게 해줘야지 이렇게 웃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툭툭 내뱉는 말들이 좀 재밌으신 되게
귀여우세요. 유튜브 구독자 애칭을 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냥 이것도 사실 뭐 제 의견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약간 애칭으로 불리고 싶으시면 한번 고민해볼게요. 오늘의 TMI는 무엇입니까? 일단 한 끼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저는 이제 저희 매니저 언니랑 가볍게 맥주를 한잔 할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안 궁금해할 것 같은데. 가수가 되길 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 지금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뭐 가수가 아니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 거고 이런 질문들이 굳이 궁금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뭐 안경을 뭘 좋아하는지 뭐 왜 궁금하겠어요.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노래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라는 얘기 들을 때 정말 내가 노래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 같은 걸 막 느끼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수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이건 꼭 이뤄보고 싶다 하는 목표. 일단 단독 콘서트는 무조건 해보고 싶고 커리어적으로 뭔가를 크게 이루고 싶다기보다는 쌓여있는 걸 돌이켜 봤을 때 멋진 커리어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충실을 하고 그때그때 잘 만들고 잘 임해서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게끔 아 정말 멋있게 잘 쌓아놨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 휘인이 구렛나루 관리법은? 항상 휘인이 볼 때마다 구렛나루 섹시하고 매력 있어서 궁금했어요. 말이 좀 묘한데 나 변태 아니야? 안 물어봤는데 먼저 이실직고를. 아 근데 저희 팬분들 중에 변태 많아가지고 저 구렛나루가 진짜 찢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래요. 엄마 구렛나루를 닮았나 봐요. 근데 구렛나루 관리법? 그냥 잘 감는다? 구렛나루 관리법 따로 없어요. 관리법은 따로 없고 이 구렛나루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팬분들이. 자 그 다음은 미숫가루는 물 or 우유? 저는 so milk. 저는 우유. 무조건 우유. 저 어렸을 때 제가 어떻게 미숫가루를 타 먹었냐면요 믹서기에 우유랑 미숫가루를 넣어 설탕을 넣어 얼음 넣어 갈아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전 그렇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꼬무님 추측 MBTI. 내가 봤을 때는 꼬무는 두 개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INFP 아니면 ISTP. INFP가 일단 ENFP랑 있을 때 기가 엄청 빨린대요. 그래서 INFP 혹은 가끔 굉장히 직관적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ISTP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해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솔로 혹은 마마무 단체 앨범 스포일러는 비밀이에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찝찝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근데 비밀이에요. 이유를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아시게 되겠죠. 아 근데 그만! 아무튼 이렇게 Q&A가 마무리가 됐어요. 거의 뭐 50개가량 넘게 한 것 같은데 참여를 해주신 분들은 너무 많은데 이게 또 채택이 안 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2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죠? 3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컨텐츠에 대한 의견도 엄청 많이 내주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잘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또 쏙쏙쏙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아주 재밌고 다채로운 유튜브 생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이거 내가 너무 유튜브 많이 봐서 재밌게 보셨으면 이게 내 입으로 그냥 나오네.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기를 바래요. 네? 나중에 더 해드릴 테니까 재밌게 보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